이번 주 기초 문법 정복 파기에서는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관사에는요, 부정관사, 어언 또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어언은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나 셀수 있는 명사 중 하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이 어언은요, 셀수 있는 명사에만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어는요, 발음이 자음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 사용한다. 어는 발음이 모음이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 사용을 합니다. 자, 모음이란 아, 에, 이, 오, 우 소리가 나는 것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와 어는요, 뜻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소리가 뒤에 오는지에 따라서 언이 쓰이거나 어가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가 붙는 단어들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사용 가능하세요. A boy, a cat, a desk, a chair 이리 있고요. 자, 언이 붙는 단어들에서는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세요. An egg, an ant, an apple 이 되게 되세요. 자, 단 소리가 모음인 경우, 자, H는요, 보면요, 여기 지금 A, E, I, O, U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리가, 모음 소리가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Our, our. 지금 아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hour이 아닌, an hour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U가 있네? 모음 소리 U가 있으니까, an university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예소리는요, 지금 우가 아닌 유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n university가 아닌 a universit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대상으로 쓴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An ant has six legs. 개미는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An ant. 자, 여기서는 한 마리 개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개미를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미들은 어떻다?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도 씁니다. 자,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There is an ant in the box. 그 상자에는 개미가 한 마리 들어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마리라고 해석이 되지만 앞에 있는 an ant has six legs는요.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전체 개미가 여섯 개, 어떤 개미를 잡든 그 개미는 여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어나 어는 씁니다. 이 경우엔 하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사 더. 특정한 명사 또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줄때 사용을 하게 되세요.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둘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더는 언제 쓸수 있고 쓸수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를 나누는 방법에는 15가지에선 20가지의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상자, 그 음식, 그 물, 그 의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the box, the food, the water, the chair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앞에서 나온 것을 다시 언급할 때, I have a dog and the dog is cute. 자,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귀여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더를 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너와 내가 아는 대상. Open the window. 자, 너와 내가 아는 대상에 대한 그 창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더를 붙이게 됩니다. 자, 악기 이름 앞에 사용해요. Play the piano, play the drum. 자, 세상의 유일한 자연물 앞에 사용합니다. The sun, the moon, the Han River. 자, 그 다음에 먹는 곳, 자는 곳, 보는 곳 앞에 사용을 하고요. 사람의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The 땡땡 restaurant, the 땡땡 hotel, the 땡땡 museum. 이렇게 먹는 곳, 자는 곳, 보는 곳 앞에는 또 덜을 붙게 되어 있어요. 자, 덜을 못 쓰는 경우는요. 운동 경기 앞, 식사 이름 앞, 과목 이름 앞, 사람 이름 앞에는 덜을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더는요. 정말 우리가 한국말에서 대라는 걸쓸때 이거를 이로 쓸지 아이 아 이로 쓸지 헷갈려 할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더가 이 경우에 나왔네. 얘는 어떤 규칙일까? 라는 걸 생각만 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여기에 있는 모든 룰을 외우시려고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던 문장에서 그 역할을 할때 쓴다, 악기 이름 앞에 쓴다, 세상의 유일한 자연물 앞에 사용한다, 먹는 것, 자는 거, 보는 것 앞에 사용한다. 벌을 못 쓰는 경우에는 운동 경기야. 뭐 베이스볼, 바스켓볼, 그다음 식사 이름 앞은요. 디너, 브렉퍼스트, 뭐 런치, 과목 이름 math, 그다음 사람 이름 뭐 지니, 케빈 이런 거 앞에 못 쓴다는 거.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초급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동안 공부했던 문법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테스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